한윤기의 블랙박스. 안녕하세요, 한윤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보실 영상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올라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블랙박스 차량이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던 중에 다음 차량이 꿍 박았네요.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우회전 후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분쟁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는 주차장 경보음을 근거로 무과실을 주장했으나 현재는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서 본인 과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영상 다시 보시죠. 자, 아파트 아마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가는데 중앙선은 없는 곳이에요. 중앙선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인데 차 두 대가 이렇게 교행할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쿵 사고 났어요. 이런 곳처럼 중앙선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차 두 대가 이렇게 교행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통행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상의 중앙선을 생각해야 되죠. 가상의 중앙선을 생각해서 오른쪽으로 붙어서 운행하는 것이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차가 그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렇게 부딪혔다면 상대차 과실 100으로 보는 게 맞죠. 이렇게 그어져 있는 선이 없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조금 타당치 않은 주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봤을 때 그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운행을 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두 차량 모두가 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가운데로 가다가 이렇게 부딪혔느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그것을 명확하게 판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 차를 보내고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고, 또 두 번째 차를 보내고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블랙박스 차량이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서 가는 것 같긴 해요. 가는 것 같긴 한데, 요 사진 있죠? 사진 좀 제보자분께서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상의 중앙선이 있죠. 요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봤을 때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면 상대 차량의 과실 100으로 보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가상의 중앙선을 블랙박스 차량도 넘어섰고 요 상대 차량도 똑같이 넘어서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면, 누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와서 받은 것도 아니고 동시에 이렇게 거의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50대 50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울리건 안 울리건 문제를 떠나서 오른쪽으로 붙어서 오는 게 맞는 거죠. 지금까지 한윤기 변호사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